서울시가 앞으로 10년 동안 10개의 도시철도 노선 신설을 추진합니다. 서울 어디서나 걸어서 10분 이내에 전철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. 엄수영 기자입니다. 지난 2008년 이후 보류됐던 서울시의 철도 건설 계획이 추진됩니다. 서울시는 2025년까지 서울의 10개의 도시철도 노선을 신설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서울시의 약 38%가 아직도 지하철 이용이 불편한 철도 서비스의 소외 지역입니다. 서울 어디에 있든 10분 안에 도시철도를 탈 수 있는. 선정 노선은 신림선, 동북선, 서부선 등 7개 경전철 노선과 정부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위례선, 지하철 9호선 연장 등 3개 노선입니다. 이외에도 화곡에서 홍대 입구선과 신림선 연장, 9호선 추가 연장 등 3개 노선을 향후 5년 내에 재검토가 가능한 후보 노선으로 선정하고 차기 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. 서울시는 또 기존 10개 노선 외에도 강남과 기존 도심, 여의도를 삼각형으로 잇는 광역철도 3개 노선을 신설해 도시 혼잡도를 낮추자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. 총 사업비는 8조 5,533억 원으로 이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전체 사업비의 절반인 4조 2천억 원입니다. 신설되는 10개 노선 중 8개가 경전철인데 박원순 시장은 최근 세금 먹는 하마로 불리는 용인 경전철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 면밀히 따졌다고 강조했습니다. 또 지하철 9호선이나 우면산 터널 등에서 나타난 민자 사업의 세금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2008년 민자 사업자가 했던 수요 예측을 다시 재검증했습니다. 시 용역을 통해서 현재 통행 수요와 통행 패턴에 따라서 보수적으로 재검증한 결과 민자 사업자가 예측한 수요보다는 약 한 60 내지 70% 선에서 재조정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. 하지만 최소 운영 수입 보장이 사라진 상태여서 민간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. 이번에 발표된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거쳐 내년 중 확정될 전망입니다.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.